네. 네, 고민이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바로 네. 오셔볼까요? 네. 언제 봐도 정말 믿음직하고 든든한 분이시죠? 네. 아, 이분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고민이 그냥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전미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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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입니다. 네. 가을과 겨울 사이 어쩐지 막 쓸쓸해지는 것 같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고 우울하고 아, 이제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근데 기분 우울해진다고 하시지만 사실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야 다시 또 이제 순환이 되면서 새싹이 또 돋을 수가 있어요. 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낙엽이 떨어져야 또 싹이 또 새롭게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는 미래형 인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예 그렇기 위해서 오늘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질문 팍팍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전미옥 대표님입니다. 또 가을에 낙엽을 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네. 바꿔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해서 고민 받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고민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고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유머 감각 좀 키울 수 없나요? 지금은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활 내내 이 대인 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아요. 자 수줍음이 많은 성격 탓에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친해져야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 친해지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휴학하면서 알바를 하고 인턴십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을 만나면 울렁증이 있습니다. 자, 저도 유머 감각을 갖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기도 한데 재건 씨 전문이잖아요. 유머 감각. 예, 제가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유머 감각 있으시죠? 예, 네. 저는 일단 그 인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사할 때가 가장 첫인상이잖아요. 인사를 좀 특이하게 좀 독특하게 어떡해요?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참 아름다우세요. 같이 웃게 예. 되네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왜냐면 이 웃음이라는 게요. 네. 남이 웃으면 옆에 사람 따라 웃게 돼 있는 게 웃음이거든요. 그렇죠. 하품처럼 웃음도 전염이 막 팍팍 맞아요. 되는 거죠. 예. 그 두 가지 법칙입니다. 저는 인사할 때 웃음 그리고 칭찬. 칭찬. 아. 예. 전명 대표님 언제 봐도 참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점점 젊어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그렇죠. 네, 갑자기 뭐. 얼굴에 그냥 네네네. 웃음이 머금어지는데요. 네. 이분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답변을 드리는 저도요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유머러스한 사람, 또 유쾌한 사람, 유쾌 상쾌 통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누구나의 다. 소망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웃기지 못한다면 웃기라도 잘 해야 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웃기지 못하면 웃기지도 못하는데 웃지도 않고 무표정이다 이러면 더 안 좋거든요. 아, 일단은 웃기라도 잘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이 늘 정말 주변에 빵빵 터지는 개그를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한번 웃기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 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개그 콘서트 처럼 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이 튀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는 또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 말을 뭐 탁 자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꼭 해야 웃길 수 있다. 이것도 고정관념이라는 맞아요. 거 기억을 하셨으면 네. 하고요. 저는 사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웃음 바이러스도 전염이 되고 유머 바이러스도 전염이 돼서 그냥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좀 웃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머 감각이 있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좀 살짝
망가질 그런 각오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웃음을 이렇게 자기 자신 하는데 사실 내가 먼저 변해야 좀 순수해질 수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걸 가지고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나 리더들도 유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이 수첩에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적어서 와. 수첩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적자생존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네. 적어야 산다. 수첩에다가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이 최고 경영자들도 역시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해봤는데 아, 사람들 웃지를 않아요. 썰렁하고. 썰렁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X. 이건 아니구나. 다른 데서 안 쓰시면 되고요. 좀 해봤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써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계속 재활용하시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나만의 그 유머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첩에 적어서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안에 재미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도 하시고 그것을 한번 보다 보면 그래도 웃음을 머금게 되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다만 웃기려고 하다가 또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머도 평소에 관심이 있고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기지 못하면 웃기라도 잘해라. 이거 참 공감이 가는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가만히 웃지 않고 있으면 좀 새침대기 같다. 이런 인상 있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몇몇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참 평소에 잘 웃는 것도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용선혜 씨가 이제 본인도 새침대기처럼 보이는 걸 또 알고 있어요. 또 본인도 그래서 많이 웃어요. 제가 또 뭐 얘기를 웃어요. 예, 제가 얘기를 하면 되게 잘 웃는 깨르르 되게 잘 웃는데 네. 요즘 들어서 가끔씩 뭐 헐이라든가 그런 표현할 때도 있어서 제가 매번 웃길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빨, 글빨, 면빨. 네. 예, 말하기, 글쓰기, 얼굴 남들 앞에서 면빨. 예, 면빨. 이거 공통점이 뭐냐면 하면 할수록 는단데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유머빨. 네. 유머도 역시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주변에서 접하시고요. 재미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또 재미있는 상황도 스스로가 좀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것을 내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주변에서도 일단 이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고 잘 봐주실 겁니다. 네. 노력하는 당신, 오늘도 유머 감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 아름답다. 특히나 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웃으세요. 예. 네, 많이 웃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도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고민 함께 보시죠. 자, 저는 20대 후반의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직장을 다니다가 1년 정도 다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와서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쵸.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게 인생이라는 확신이 생기기는커녕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기만 합니다. 당장 직장을 선택할 때도 대세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될지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근데 비단 이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까지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항상 네. 불안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 40대인데요. 40대도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잘 나가시는데. 50에도 60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정말 길게 오랫동안 뜨겁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께 저는 쓸데없이 에너지, 감정 소모를 하지 말라는 조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일이 좀 유난히 힘든 것만 같고 나만 특별한 것 같고 또 직장에 같은 경우에는요. 내 상사, 내 선배만 더 악랄한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받는 상처만 유독 더 큰 것 같지만 사실 떨어져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경험, 느낌 다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좀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제 잣대를 들이미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실 20대는 불확실성의 어떤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대세야. 이게 안정이야.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좀 씁쓸해지는데요. 일찍부터 이런 말에 유혹을 받으면 자기만의 대답을 갖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편한 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만의 대답, 또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어쩌면 20대가 이젠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안정에 대한 집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정에 집착하면 열망도 나오기가 어렵고 또 열망은 새롭고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대세, 안정 이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대답을 정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세상과 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거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과 통하는 사람은 예, 자신의 프레임을 좀 객관화시켜보고 상대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끊임없이 내 안에 화살을 돌려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향해서 올인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인생을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 시대나 20대는 불안정하다. 안정에 집착하지 마라. 당신만 네. 힘든 게 아니다. 여러 가지가 정말 주옥같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자, 셔미옥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직자분들에게 힘나는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요즘 이제 네. 단풍이 물들다 보니까 옷차림도 알록달록.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을색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네. 벤자민 플랭크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값비싼 명품을 사 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2%가 있는데요. 최고의 이미지 메이킹은 미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 페이스북에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미소. 미옥 씨와 소통하실래요? 우와. 미소. 이렇게 했거든요. 어머. 일단은 미소 열심히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를 미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가 폭소. 그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소가 박장대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런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을 처리해드렸습니다.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